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장 1절로 7절, 22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 왔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도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 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무리인 아주 소중한 장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30분 동안 제가 어떻게 그 영광과 은혜를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분 설교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을 한 1분만 천국에 잠깐 보고 오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뭐 효과 만점이지 않겠습니까? 참 어리석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겠는데 뭐 설교를 더 할 것도 없지요. 직접 보고 왔으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아까 본 거기로 그냥 지금 바로 가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이 설교로 주님은 충분한 은혜와 또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나 아주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요한을 높은 산 위에 데리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아주 황홀한 도성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석으로 둘러싸인,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성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석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제가 아는 보석은 진주랑 금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 보석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해석할 능력이 없고 해석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도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의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궁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있던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왕궁과 신전은 말할 수 없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도 또 유혹도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가 없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생각과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 있을 겁니다. 교회가 꼭 좋은 곳이기만 한가? 아마 그렇지 않은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탄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와 그 원본인 실상인 하늘에 있는 진정한 교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져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한계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보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3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분처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22절에 보면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쭉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전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니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계시니까 해와 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시네. 자,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무슨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죄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가증한 일, 속된 것,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외침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때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으며 그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그 질문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데 그런데 그 다툼 하나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고민 하나가 해결이 안 됩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화해가 안 됩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사랑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픔, 억울함, 미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아, 천국에 가셨겠지. 그래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근데 그걸로 끝나요. 다시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천국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용미리 벽제 낙골당에 가면 거기에 필기대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편지에 기록한 것을 거기 모아다가 책을 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제목을 붙이고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사연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아내가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 왜 이해해 주지 못했나.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느 아내가 썼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윤춘미라는 아내가 썼습니다.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어느 남편이 썼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어. 어느 남편이 짤막하게 썼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썼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 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다. 이승미라는 딸이 썼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왜 죽을 때 가서야 이걸 깨닫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그게 누구였는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닫.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무엇이었는지 죽을 때 가서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영생과 천국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다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6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때때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위로도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가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바로 지금부터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인데 성령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것보다도 더 새로워지는 삶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압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걸. 왜? 자기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없다면,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 가봐야 알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참 잘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허물 없는, 그 반듯하게 그렇게 좀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어느 정도 그저 모범생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하고 싶어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기 힘든가? 계속 저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의 반복입니다. 회개도 해요. 그런데 회개하면 뭐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회개하면 뭐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되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다면 당장 제가 설교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 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충격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비참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어요. 저 자신에게 너무나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의 변화가 가장 놀랍게 있었던 것이 지난 7년입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제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다 같이 쓰자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매 해가 다릅니다. 저 자신의 변화를 저 자신이 경험하겠어요. 아, 정말 그러셨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제 안에 오셨고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오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숙하고도 두려운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도 엄숙한 사실일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청난 심각한 내용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여러분은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메마르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거칠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깨어지고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걸리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말은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매번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죄가 여러분에게서 떠납니다. 완전히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10번 넘어져도 주님은 11번 일으키십니다. 100번 넘어져도 주님은 101번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안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지난 금요일 4월 20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주님과 하루를 살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날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산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아주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주변에 열두 종류의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느냐?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느냐? 죄는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것,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생수의 강은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되어질 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신부 준비를 시키는 책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요한계시록 설교가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받았던 은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설교하느라고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눈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께서만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막연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실제가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말씀만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응답해 주실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 되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슬픔과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지금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 하나님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주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일러 씻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딜 대로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말도 행동도 너무나 거칠고 관계가 깨어지고 슬픔과 고통이 너무 많고 좌절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신 주여,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은혜이지만 주여 이 시간에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주여,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 위에 서서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 준비해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바라보며 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으로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저들과 저들 주변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손을 얹으셔서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27일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져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회담이 되게 해주시기 원함.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이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통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종들 이제는 풀려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동철 선교사님, 김학성 교수님, 김상덕 교수님,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동일하게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오늘 그 영안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